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에 보내드리는 KCTV 일요 뉴스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들은 한라산과 도두봉 등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며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한동안 열지 못했던 일출 행사, 새해 행사들도 재개되면서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이 붉은빛으로 조금씩 물들어갑니다. 어느새 구름을 뚫고 올해 첫 해가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붉은 햇빛이 흰눈이 내려앉은 한라산 곳곳을 밝게 비추면서 눈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에 등산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재작년에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작년에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갖고 참 멋진 해도 보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 한라산 올라온 것처럼 한 걸음. 한번 갈등이 있을 때마다 또다시 조금씩 그렇게 노력하면서. 도두봉 정상에도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낮게 내려앉은 구름 사이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잊지 못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보고 마음속 깊이 담아뒀던 저마다의 소망도 빌어봅니다. 애들이랑 처음 이렇게 해돋이를 보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내려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했는데 정말 경이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네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은 진짜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뻔한 소리겠지만 모두들 원하는 거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열리지 않았던 각종 행사들도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성산일출제와 용고타고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23년에는 저희 가족과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힘차게 시작한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새해 첫날 도민들은 곳곳에서 행복하고 희망차게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